고온 고압의 증기로 99.99999% 멸균 처리가 가능한 의료 폐기물 처리 장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매년 급증하고 있는 의료 폐기물은 심각한 국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현장에서 직접 처리 가능한 의료 폐기물 멸균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시간당 100kg을 처리할 수 있는 완제품으로 실증까지 수행을 하였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의 기업지원 기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본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하였고, 저희 기술 이전 기업인 바이탈스와 함께 대전시의 실증 선도 사업을 통해서 이를 확장하여 풀스케일로 실증까지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이탈스는 호흡기 경로로 흡입된 물질의 인체 유해성 평가를 하는 흡입독성 장치를 자체적으로 설계, 제작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바이탈스가 보유하고 있는 챔버 기술을 접목하여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등의 생물학적 유해 물질을 높은 효율로 처리할 수 있는 고온 멸균 기술을 활용하였습니다. 의료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마이크로파를 가열시켜 멸균하는 게 기존 방식입니다. 하지만 가동 중에 작업자가 전자파나 유해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금속 등 이물질이 유입될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운전상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고온의 증기가 의료 폐기물 내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잘게 분쇄시킵니다. 그리고 증기에 압력을 가해 끓는 점을 100도씨 이상으로 높입니다. 이렇게 고온 고압의 증기와 분쇄 분산된 폐기물의 접촉을 늘려 멸균 효과를 더욱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이 기술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138도씨에서 10분 또는 145도씨에서 5분 이내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 멸균 챔버 내부 5곳에 위치해서 모두 생물학적 지표균 대상으로 99.9999% 멸균 성능을 얻었습니다. 이 기술은 2023년 신기술로도 인증받았습니다. 국내 의료 폐기물은 99% 전용 소각장에서 소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각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냉각 차량을 이용해서 수송을 해야 되고요. 전용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동안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소각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을 병원 현장에서 일반 폐기물로 전환시킬 경우 의료 폐기물의 적재 수송 처리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고, 의료 폐기물의 처리 비용 또한 크게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의료 폐기물 발생량이 약 21만 톤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30%만 자체 처리하더라도 연간 720억 정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 병원의 ESG 경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설치 공간이나 구조가 달라서 기존의 완제품으로 공급할 때 설치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병원에서 실증을 하면서 장치의 크기나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여 기업과 함께 조류 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등 감염 동물의 사체 처리 기술로 확장 적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